자, 오늘은 원구선 설명 좀 드릴게요. 노란 수구로 일적골을 쳐서 이쪽으로 원구션, 그래서 이 목적골을 맞히는 방법이에요. 근데 이 공이 생각 외로 되게 어려운 공이에요. 그 이유가 이렇게 거리가 멀기 때문에, 이 쿠션에서부터 일적골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, 그래서 두께하고 당점하고 쉽고 편하게 찾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아카데미에 오시는 이유가 이런 공을 좀 쉽고 편하게 치려고 배우러 오시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오늘은 이 공에 대해서 이해 좀 시켜드리고 좀 도와드리려고. 어떤 회원님이 또 질문도 하셨어요. 이런 공 좀 쉽고 편하게 좀 치는 것 좀 알려달라고. 그래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. 자, 노란 공으로 일적골을 쳐서 보통 친다라면은 우측 회전을 주고 얘를 쳐서 이렇게 맞히신다고. 점수가 좀 약하시면은. 그리고 이제, 저는 중급반, 고급반 강사니까 일단 150부터가 중급반이에요. 그러면 150, 지금 여기는 150점 치시는 분이 계시니까 우측 회전 주고 얘를 이렇게 치실 거라고. 근데 어떻게 빠지느냐? 이 뒤로 이렇게 빠져요. 그러면 제가 옆에서 조금 세게 쳐보세요 그러면 이게 맞아요. 그러면 이제 그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. 보세요. 일시정지 좀 눌렀다가 저쪽으로 틀어서. 자, 일시정지가 끝났어요. 그 숫자 올라가는 거 보세요. 김관영님은 올라가죠, 숫자가. 자, 그러면 우측 회전을 주고 얘를 쳐서 이적구 맞추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면, 공을 어떻게 치시냐면은 이렇게 좀 세게 칠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역회전, 마이너스 회전이라고 그러잖아요. 그러면 공이 지금의 공보다 조금 더 이뻐질 거예요. 지금 카메라를 이 정도까지만 나오게 찍고 있는 것 같아요, 대충. 그 조금 전에 쳐서 보여드린 건 많이 흩어졌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, 아, 이렇게 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,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좋겠죠? 그래서 우측이 아닌 좌측, 마이너스 회전, 역회전이라고 하잖아요. 그러면 1목적구를 3등분을 나눠보세요. 그리고 중심에서 한 점만 내려보세요. 그리고 가볍게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. 가볍게. 다르죠, 공이? 그러면 이 정도 치면 얼마 정도 치면 이렇게 칠 수 있을까요? 양희님, 몇 점 정도에 이렇게 좀 편하게 쓸까요? 300은 내야 되겠죠. 300? 아. 잘 모르겠어요. 네. 네, 저는 잘 모르겠어요. 말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라. 그래도 일단, 강도장에서 이렇게 치신 분들 많이 보셨기 때문에, 아, 이 정도의 공이라면, 몇 점 갖고는 좀 힘들고. 근데, 저한테 배우시는 150점 치시는 분들도 이제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충분히 될 수가 있다는 거죠. 3분의 1, 자, 중하단이나 하단을 두고 그냥 가볍게 이렇게 툭 쳐보세요. 그러면 맞는데, 어떨 때는 이쁘게, 어떨 때는 좀 나쁘게 썼는데, 또 150부터는 제가 또 마스에 치는 방법까지 조금 이해 좀 시켜드리면, 얘도 그렇게 어려운 공은 아니라는 거죠. 그리고 마스터의 테이블에서 연습을 좀 편하게 하시니까 조금 확률이 좋아지겠죠. 자, 그러면 지금의 공 조금 나쁘게 썼잖아요. 그거 좋게 쓰려면 어떻게 치셔야 돼요? 당점을 조금 더 내리시라는 거지. 당점을 더 이쁘죠? 네. 네, 더 이쁘다고요. 그래서
중심보다는 아니면 상단보다는 마이너스 하단 중하단 그쪽으로 수구로 일족구를 바라봤을 때 뭐예요? 3분의 1 두께. 그러면 이쪽으로 3분의 1 두께. 그 다음에 중하단, 하단, 번갈아 가서 편하게 한번 쳐보세요. 이 공을 가볍게 쳐갖고, 이렇게 좀 깔끔하게 맞출 수 있다? 양현님, 이 정도면 깔끔할까요? 깔끔해요. 아, 예. 그러면, 이따, 강의실에서 나가시는 순간, 이걸 좀 생각 좀 하셔갖고, 좀 쳐보시고, 요거는 요까지만 하고요. 잠깐만요. 하나 더 좀 설명 좀 드릴게. 자, 일시정지가 끝났어요. 화면에서도 잘 나오게끔 지금 위치를 놔드렸는데, 자, 한번 설명 들어보세요. 노란 속으로 일적골을 상단 방법이 이렇게 있다라면은 이제 이쪽으로 쳐서 맞히기가 어려워요. 그쵸? 그러면은 어떻게 치면 될까요? 이 공으로 얘를 이쪽으로 원쿠션해서 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. 그럼 지금도 좀 아까 설명했던 공하고 약간 거리는 좀 많이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. 여기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노란 속으로 일적골을 쳐서 이 목표골을 맞추려면은 당점 몇이다가 주면 될까요? 한번 맞춰보세요. 상단, 중단, 하단. 정답. 상단, 안시방향으로 밀어치기. 일단 땡. 지금 그렇게 쳤는데 하나도 이겨요. 약간 밀어치기 느낌으로 원쿠션을 이용해서 치신다. 일단 땡. 또 다른 분은? 하단. 정답이에요. 정답. 자,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제 얘를 조금만 이제 움직여서. 자, 제가 쳐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를 조금 옮겨봤어요. 쉽지는 않은데요. 이렇게 치는 방법을 좀 할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수구로 1 목적구를 쳐서, 제가 이런 말을 좀 많이 했는데, 밑사각, 요거 반사각. 그러면 지금의 공은 우측 하단 5시 당점을 주고 치시면 좀 그만나 맞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. 밀어치기에서 맞추는 방법이 아니라, 원쿠션을 이용해서. 그러면 상단, 중단은 좀 어렵고, 느낌상 하단을 주면서 일적골을 약간 이렇게 뭐랄까 스치고 가야 된다? 네, 이러면 맞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조금 다르게 한번 놔드릴게. 왜냐면 이쪽에 수가 이쪽에 쿠션 앞에 있다면 불편하단 말이에요. 하단 주기가. 그래서 조금만 빼서 이해 좀 시켜드릴게요. 자, 이제 지금 정도면은 이제 아까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. 그리고 이제 상단 주고 치시던 분은 밑으로 하단 쪽으로 내려서 이 1 목적골을 느낌상 10분의 1 가장 얇은 두께를 편안하게 칠 수만 있으면 저 공이 맞아 있는 공이에요. 세게 치시면 안 돼. 안 맞더라도 살짝 얇은 두께로 이런 식으로 치세요. 어렵지만 이렇게 칠 줄 아시면 이제 공 칠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 전에 처음에 여기서 요렇게 있던 공하고 에? 또 이 정도 거리를 떨어놓고 이렇게 멀리 있어요. 이쪽 부분. 근데 상대방으로 이렇게 잡고 있어요.
그러면 쉽게 맞추기가 어려워요. 밀어치기 느낌으로 뭐 이렇게 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자 보시면은 정말 뭐가 좋지 않으면은 이 공도 힘든 공이에요. 네, 그래서 밀어치기 방법이 아닌 원쿠션 치는 방법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네, 두 번 치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. 자, 두께 아까 설명드렸고 장점까지 설명드렸어요. 그러면 그 정도면은 이제 연습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자, 여기까지만 할게요.